그 정도? 야, 그냥 딱이네. 봐봐. 이거 한번 해보자. 저거 이제 안 입는 셔츠 소매로 만든 이제 테디 스카프인데. 아, 왜 이렇게 금손이야? 오, 예쁘다. 저 체크 너무 예쁘다. 아우, 좀 푹 주무셨나 모르겠다. 근데 이때 자면 또 찌뿌둥해요. 밤에 자야 좀 건강한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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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끝도 없이 가네. 야, 아무리 피곤해도 올라가면서 잠 다 깨겠다. 이제 옥탑방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을 찾을 때도 옥탑방 위주로 찾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네, 지금 어쨌든 서울 와서 지금 잡아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꿈을 많이 펼치시겠다. 이 옷이 굉장히 멋지다. 근데 멋쟁이셔. 좁은 공간을 굉장히 좋게 잘 넣으셨네요. 야, 신발도 많고. 그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다. 아~ 멋쟁이셔. 저 룩은 뭐. 네. 머리 말리지 않으셨나 봐. 앰플인가? 에센스. 어?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니야? 어? 계획하네? 똑같은 거 여러 번 말하신 거 아니죠? 지금 4개째인데? 기초가 한 6단계 있으니까. 이제 시작입니다. 지금 머리 안 말린 상태로 하시네 그냥. 아 좀 웨트하게. 아 젖은 머리. 또 바르죠. 종류도 여러 가지 바르시네. 몇 개를 바르는 거야? 외출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시던데 헤어에 몇 개 제품을 바르시는 거예요?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머리를 감고 헤어 토닉. 그걸 먼저 한번 바르고 그루밍 워터를 그 위에 바르고 그다음에 드라이기로 이제 머리를 살짝 말리죠.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 에센스 오일 그 위에 또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컬 크림 그다음에 약간 웻한 컬 크림 하나를 섞어서 쫙 바른 다음에 좀 약간 세팅력이 있는 또 웻한 컬 크림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서 세팅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.